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물론 레저와 놀이마저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공기 오염도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가구에서 배출되는 여러 화학물질 등이 합쳐짐으로써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지게 되었던 것. 예, 하루 생활 중에서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새집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30평짜리 아파트에 화학 접착제만 30kg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이 300여 종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병폐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외부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또한 먼지 등 유해물질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활짝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바깥 오염이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계속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하지만 요즘처럼 황사가 심하거나 외부 공기 역시 오염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살 경우 잦은 환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인위적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의 종류에는 먼저 미세먼지에 플러스 전환을 줘서 마이너스를 띄고 집전판에 흡착하도록 하는 전기 집전식과 필터로 먼지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계식이 있다. 그리고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기청정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실내 공기를 맑게 정화시키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 또 내가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인지 또는 그 공기청정기의 풍량과 필터의 성능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기의 구성 성분 중 이온이 차지하는 정도는 극히 적은 편. 이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공기가 맑은 폭포 주변의 경우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1대 1.6. 공기가 탁한 공업지대에서는 4대 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은 평균 1대 1.2. 하지만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준치하의 오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한 오존 발생은 노약자에게 해로울 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먼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의 사용법부터 알아본다면 대부분 공기청정기는 한쪽에 세워두는데 이보다는 시간대별로 사용장소로 옮기는 것이 훨씬 좋다. 한 대만으로도 세네 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를 할 때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해주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존 냄새가 2-3분 이상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오존량을 줄여서 사용해야 하며 오존과 음이온이 분출되는 분사구 2m 이내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특히 공기청정기의 생명은 필터를 할 수 있으므로 필터를 제때 청소해주고 교체를 해야 항상 최적의 공기청정기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예, 공기청정기는 그 대부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흡입구에 그 필터에 쌓인 그런 먼지를 제거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다량의 먼지가 일어나는 작업장이라든가 또는 튀김 요리 등을 할 때에는 사용을 갖다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할 경우에는 그 주방의 배기 환기구라든가 또는 그
창문을 열어서 일단 그 실내 공기를 제거를 하고 다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07년 봄 최악의 황사가 닥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발표된과 동시에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올바른 실내 공기 관리법을 익혀 건강을 지키는 건 어떨까?